우리는 저기 이 계단으로 내려와서 아. 바로 앞에 보이는 저 앞에 있죠. 네네. 저기 있을 거예요. 아, 저기 간다고요? 네. 저 봉. 응. 뭐 여기나 여기나 비슷한데 뭐 그러고 아니 여기랑 저기랑 저기는 뭐 달라요, 저기는? 여기는 아, 이렇게 성벽도 있고 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기는 더 확 튀어있는 비슷한 걸 보시면 더 완벽해. 아 진짜 심하게 예뻐요. 얘네들이 보석함에 딱 뚜껑 열면 반짝반짝하잖아. 아. 그런 느낌. 제가 서울에서 본 뷰 중에서 가장 최고. 아 진짜. 진짜. 북한산의 백운대는 이거를 더 높은 곳에서 더 와일드하게 한눈에 싹 보는 거. 자기 물 없이 사방으로. 저기 가면 약간 지금은 좀 그래도 사람 사는 곳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북한산 가면 사람 사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미니어처 같은 느낌으로. 감성이 좀 달라요. 내가 사는 곳이라고 하고 느끼면서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이 인왕산. 그리고 이제 속세가 멀어지고 싶다 하면 이제 북한산을 좀 가시면 돼요. 현실감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제 하루 일 열심히 하고 퇴근하고 여기 와가지고 잠깐 잊고 가기 이만한 산이 없는 거죠. 아, 제가 대본 보면서는 아, 퇴근하고서 여기 와야 될까 싶었는데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산을 그렇게 익숙하지 않더라도 오면 좋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여기가 미리 뭐예요? 특별히 이름 여기 뭐 봉 무슨 봉 기차, 없어요? 기차바위 약간 거점인 거예요. 저쪽으로 기차바위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정상이고 여기가 기차바위. 여기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가 정상이에요. 아. 저기 안테나 있는 데가. 아. 정상도 좋고 정상 네. 저 반대편으로 범바위도 네. 거기도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세 개 포인트가 야경이 어마어마한 데 거죠. 신발이 잡아줄 거라 네. 네. 오히려 거침없이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예. 그 대표님 이제 여기 조금만 더 앞에 우리 앞에가 네. 저희 이제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다 왔어요 이제. 다 왔습니다. 와우. 여기 이제 이 바위가 기차바위인 거예요. 여기는 또 아까랑 또 느낌이 또 다르죠? 네. 여기 이제 서쪽. 이제 해 떨어지는 곳. 선주님 덕분에 산에서 또 이렇게 해주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해가 색깔이 빨개졌다. 이제 우리 네. 쉬었으니까 네. 이제 음식을 좀 먹어. 와. 지난번에 가방 구경만 하고 못 먹어봐가지고 네. 좀 아쉬웠거든요. 네,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네. 걸로 가져왔어요. 와. 일단은 자,
꺼내서. 어머, 되게 귀엽네요. 귀엽죠? 네. 이거 직접 만드신 건가 봐요. 어, 맞아요. 직접 만들었어요. 오. 제가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왔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한국 우리 전통 음식에도 곶감 안에다가 이렇게 호두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그냥 네 말아서 곶감 호두 말이요 이렇게 네네네. 얘기하잖아요. 딱 그거예요. 아. 그건데 곶감 대신에 이건 대추 네. 야자라고. 네. 그러니까 중동의 대추 같은. 먹어보았습니다. 네. 네. 그게 이게 보통 말리면 당도가 되게 높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좀 이제 말린 과일들이 당도가 높아지고 칼로리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여행자들의 식량에서 대추 야자가 되게 유명했대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추하고 맛이 조금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즐겨 먹는데 거기에다가 호두 넣어가지고 아. 이렇게 말아가지고 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호두가 단맛을 좀 중화시켜줘서 먹으면 되게 담백하고 좋더라고요. 드셔보세요. 네. 네. 선초님도 드셔보시죠. 네. 저 산에서 이렇게 건강한 거 먹는 거 좋아해요. 예전에 막 시중에서 파는 다양한 음식들 그리고 뭐 라면 이런 것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많이 먹어서 조금 지겨워져서 그런지 요즘에는 더 건강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에너지가 확 올라오는 느낌? 단맛이어가지고. 그죠. 근데 건강한 맛. 그래서 요거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 이렇게 칼로 중간에 이렇게 갈라가지고 넣고 네. 자르면 돼요. 아, 그리고 이제 우선 중요한 거, 저 그때 아몬드 버터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과에 발라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조합? 네. 외국에는 사실 사과 이렇게 넛버터랑 같이 먹는 게 조금 흔하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한국은 되게 생소하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아, 궁금합니다. 같이 네. 먹어볼 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와. 네. 아니, 어울리는 맛일지 약간. 모르겠지만 맛있다고 하시니 오늘도 나무 수저 가져오셨네요. 네. 일회용 아니고. 저 웬만해서는 일회용품 안 쓰려고. 일단 이거는 아몬드 100% 네. 아무것도 섞지 않고 아몬드만 가지고 이제 만든 거고. 사과를 하나. 네. 잠시만요. 저도 어떻게 바르는 건가요? 그냥 스푼으로 이렇게. 아, 흐르진 네. 않는군요. 네, 흐르지 네. 않아요. 되게 꾸덕꾸덕한 제요. 네,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떠서 이렇게. 충분히 나오는 건 아니 이게 네? 이게 그냥 갈은 거예요? 네, 블렌더로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액체가 있어요? 얘네 자체에 기름이 있어요. 견과류 기름. 이건 잼 같아. 이 맛이에요. 맛있죠? 계속 떠서. 신기한 조합? 그죠? 맛있죠? 네. 아이고. 맛있습니다. 네. 듬뿍듬뿍 발라서. 술안주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과가 되게 아삭아삭하고 새콤달콤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고소한 게 얹혀지니까. 맞아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울리는 그쵸? 맛? 네. 어. 드셔보세요. 이게 사과 얼마나 시키세요? 이게 사과가 맛있을수록 더 맛있어요. 감독님 어떤 맛과 어떤 맛이에요? 새콤한 건 알겠는데 아마 상상 알 거예요. 괜찮아. 상상이 안 되는 맛일 거예요. 새콤 달콤 구수네. 아, 뭐 이렇게 먹으면은 이 보떡 금방 순삭이겠는데요? 맞아요. 앉은 자리에서 먹을 수 있어요. 아침에 뭐 식사 대용, 왜냐면 이게 식사 대용으로도 먹는 편이고 그냥 생각날 때 좀 먹어요. 그리고 야채 스틱, 야채하고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또 꿀팁 있어. 제가 아몬드 버터를 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음식에 많이 이렇게 넣어봐요. 실험을 좀 해봐요. 쌈장에 얘를 좀 넣어요. 엄청 맛있어요. 덜 짜고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맛있어요. 그냥 식빵 두 개 구워가지고 한 면에는 아몬드 버터 바르고 한 면에는 그냥 일반 잼 바르고 아. 그냥 슬라이스 햄 두 개 얹혀서 먹어도 아, 너무 맛있어요. 아, 저는 이거를 선주님 때문에 처음 알았어요.
아몬드 사실 좀 조금 생소하죠 한국에서. 찾아봤더니 많이 팔긴 하더라고. 네. 근데 이제 정말 집에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냥 갈아서. 네. 근데 그 좀 블렌더가 튼튼해야 돼요. 네, 딱딱한 거 갈아야 되니까. 마늘 같은 거 빻는 거 집에 있는 걸로 한번 부셔주고 갈면 좀 낫지. 아, 그것도 금방 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생 아몬드 말고 구운 아몬드를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생 아몬드 있으면 에어프라이기로 좀 구워서 약간 식힌 다음에 원래 블렌더가 조금 강하면 그냥 넣어서 한번 갈아도 갈려요. 이 자체 기름이 있는 애들이라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코코넛 오일을 좀 넣기도 하거든요. 조금 더 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일은 선택사항이고 아무 오일 사실 다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을 조금 추천드리는 편이고 소금 조금 넣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아, 이거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시중에서 파는 건데 시판이죠? 네. 진짜 너무 잘 만드네요. 네, 너무 음식을 거짓말 없이 성 있게 잘 만드는 데라서 원물만 들어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많이 갈렸냐, 그래서 입안에 어떤 식감을 주느냐도 조금 상관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되게 적합해요. 너무 물지도 않고 그 씹는 맛이 좀 살아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네. 해외 미국 같은 경우 뭐 넛버터류가 워낙에 많으니까 거기는 맛나라고 조금 단 것도 집어넣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가미된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죠. 저는 직접 만들어 먹거나 지금 먹는 이거를 이제 구입해서 먹고 있어요. 진짜 너무 추천합니다. 산행하실 때 이렇게 막 단 거 먹고 당이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좋은 지방을 더 추천을 하는 게 같은 그램일 때 더 높은 열량, 더 높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효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적게 먹어도 이제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게 되는 그게 되는데 왜 적게 먹는 게 중요하냐? 뭐 단지 그냥 내 몸의 에너지를 빨리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배낭 무게를 줄일 수 있어요. 음식도 이렇게 조금 더 영리하게 챙길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추천하시네요. 네네네.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사실 우리 몸에 너무 과하면 다치잖아요. 그렇게만 네. 아니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약간 든든한 느낌이 나는 엄청 든든해요. 음식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과 몇 조각에 이거 발라서 먹으면 그냥 밥 먹은 효과 나요. 진짜. 와, 엄청 예쁘죠? 와, 저 간식을 먹는 사이에 보석함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진짜 너무 예쁘다. 홍콩에서 본 야경이 뒤지지 않는. 네. 아, 너무 예쁘네요. 저 갑자기 막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약간 좀 현실 세계 같지 않죠? 맞아요. 뭔가 야경 본 사람 몇 명 될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약간 홍콩 말씀하셨지만 홍콩 갔을 때 아 진짜 이래서 야경이 예쁘다 예쁘다 하는구나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 화려함의 느낌이 좀 다른데 아 여기 살아서 그러네요 저는. 진짜 약간 치열하게 막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도시하면 또 도시 사람이잖아요, 우리 다. 그렇죠. 근데 그 치열한 게 되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데 이렇게 야경으로 보면 그냥 그런 마음이 싹 가시는 거? 네. 마냥 아름답지 않은데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니까 감동이 커지는 것 같아요.